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레드몽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디몽키입니다. 네. 자, 오늘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드디어 그 엘보, 네, 테니스 엘보에 대한, 예, 그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근데 참, 엘보도 종류가 있잖아요. 테니스 엘보. 안쪽 엘보와 바깥쪽 엘보. 테니스 엘보, 골프, 골프 엘보. 엘보. 네. 그렇죠. 그렇게. 무슨 엘보 하실 건데요? 두 개 다 엘보는 아니죠? 아니, 두 엘보 다 해야죠. 왜냐면 저는 두 개 다 걸렸었거든요. 아, 네. 뭐 몽둥이를 들고 몽둥이를 쥐고 테니스를 치나요? 도끼 들고 테니스 치는 거 아니죠? 진짜 엘보는 어떻게... 여러분 진짜로 엘보는 저희 거의 박사 수준입니다. 저는 만약에 뭐 다른 거에서 뭐 우리 또 대리몽키 뭐 하버드면 저는 엘보는 그 하버드보다 더 위쪽입니다. 진짜로. 네, 의대 교수입니다. 의대 교수. 진짜로 이 의사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제 엘보로 그 정도로 진짜 엘보에 대한. 예, 지식이 진짜. 왜냐면 제가 엘보를 지금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수술한 지가 거의 한 8년, 7년 됐으니까. 그렇지, 뭐, 반평생을 엘보하고. 예. 예. 근데 거기에서의, 거기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도, 예, 마음적으로도 진짜 이 상처받은 부분들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자세 동작들까지도 이상하게 바뀌어버리고. 원래 이상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엘보가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왜 어떻게 해서 엘보가 오는지, 그 다음에 엘보의 예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동기님, 그 엘보는 대부분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엘보? 엘보는 잘못된 자세죠. 자세라 하면, 네네. 뭐 이제 크게 나누면, 크게 말씀드리면, 네네. 힘을 모을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경우죠. 네, 특히 백핸드 엘보. 아, 네, 힘을 예를 들어서 모을 뭔가... 줄. 제가 또 올 초에 네네네. 또 다리에 통풍이 오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네, 왼쪽 다리에 통풍이 온 채로. 네. 저도 깜짝 놀라서 통풍하다. 지금 저는 뭐 절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통풍하다 하길래. 내가 나이가 지금 36밖에 안 되는데 통풍이 와가지고, 네, 아버지랑 싸웠습니다. 왜, 왜 아버지를 왜 아버지 때문에 통풍이 왔거든요. 아니, 본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통풍이 오죠? 아니요, 이게 유전적인 문제가 크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10년 전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졌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통풍이 오지 않았냐. 근데 본인도 책임져라, 아버지. 관리를 잘했어요. 병원비라도 한 5만 원만. 얼마 전에 그... 그 우리 새벽 오픈 때 5만 원 드렸습니까? 안 드렸죠. 아버지 통풍하고 통치자. 아, 통치 되겠네. 통풍과 통치자 이렇게. 에, 에. 그래서, 예. 그래서 이 통풍이 왔는데, 네. 제가 백핸드는 선수 시절부터 백핸드는 백발리나 백핸드 쪽에는 정말 남부럽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도 좀 인정을 받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쪽 백핸드 엘보는 생각도 못했었죠. 내가 걸릴 일이라고는. 근데 걸린 적 없어. 최근에 한번. 아, 최근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 파열인데 이제 근육 파열. 제가 왼쪽 발에 통풍이 와서 한 달 이상을. 예, 절뚝절뚝 이렇게 절뚝절뚝 그러면서 레슨을 하고 한마디로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그냥... 이게 뭐 이게 아프니까 뭐 대충 이렇게 치는 맞아요, 거죠. 엉덩이 빼고 이렇게 그죠? 라인 보이나요? 라인이 보이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제 팔로만 치는 이제 백쪽으로 팔로만 치다 보니까 그게 또 제가 또 라켓을 340g짜리를 들고 또 쳤어요. 이 라켓이죠? 네, 레이버클. 네, 네. 이거 그때 이후로 버렸는데 이거는 이제 레드몽키님 라켓인데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라켓이 무거운 데다가 근력은 이제 해가 갈수록 떨어지지 왼발은 또 못 쓰지 그러니까 여기가 파열이 왔더라고요. 지금도 여기 보면 이게 뼈가 이상해요. 파열이 된 자리에 지금도 아픈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왼발에 제가 그렇게 선수회 때부터 잘 쳤던 백핸드를 왼발을 버리고 그죠? 제 잭나이프 강의에 보면 포핸드 칠 때에 이 오른쪽 다리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힘 모으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백핸드는 또 이 왼발이 되거든요. 근데 왼발을 버리고 백을 치다 보니까 엘보가 오는 파열이 오는 거죠. 일반 동호인 분들은 좀 심하다고 봐야죠.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정확하게 공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엘보가 백핸드 엘보가 오는 거죠. 포핸드 엘보는 제가 생각하는 데는 포핸드 엘보는
이게 포핸드에 치는 우리 키네틱 체인이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스윙이 나올 때 우리 포핸드의 이 포핸드 오른팔에 포핸드 스윙에 맞는 이 팔을 쓰는 각도가 있거든. 결이 있거든. 맞아요, 결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결이 잘못됐을 경우에 엘보가 온다고 보거든. 이게 근육이 이런 쪽으로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 타점이 늦은 와서. 상태에서 많이 맞게 되면 그렇죠? 엘보 올 가능성이 높죠. 타점이 늦고 그다음에 네. 이게 보통 우리가 힘을 줄 받치려면 이런 이 팔꿈치나 이렇게 이게 받침이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게 이런 잘못된 이런 자세로 치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힘을 맞아요. 못 받고 그래서 골프 엘보가 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테니스 엘보가. 네, 저는 저희 오프라인 손님들한테 네. 무슨 오프라인 손님 테니스가 아프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그러면 제가 다 우리 의사 한 번 의사 됐는 느낌이에요, 그죠? 저는 그래서 가실 때 물리치료비 받고 갑니다, 보냅니다. 아, 네, 다 네. 알려드려가지고. 그렇죠, 물리치료비. 네. 병원이 진단 다 받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했으니까. 요즘 보니까 그 저희가 티칭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어디 어깨나 손목 이런 부상적인 부분에서 진짜 의사들 못지 않게 진짜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많이 알길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 네. 네, 여러 이 티칭을 오래 하다 보면, 그죠? 뭐 잘못된 자세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가 벗어나는 이런 뭐 임팩트라는 게 보면 대충 어디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전부다 좀 눈에 보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엘보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요. 저는 사실 이 테니스 종목이 아닌 20대 초반에 군대 제대하고 골프를 치다가 네. 골프를 잔디 끓는 연습을 많이 했다 해서 네. 바닥에 찧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왜 했어요? 그래야 이 잔디 끓는 연습을 많이 해야 이 스윙을 네. 자꾸 이 공을 찍어 치는 느낌을 익힐 수 있다고 골프 칠 때. 아. 그래서 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른쪽 여기 엘보가 조금 통증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네. 그걸 모르고 있다가 대구에서 무슨 테니스 시합을 한다고 하길래 연습 안 하던 백핸드 드라이브를 그 공을 던져 돌락해 놓고 막 때렸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약간 시큰시큰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다 보니까 또 업 자체가 테니스 업이고 이거 엘보나는 사실 초창기에 왔을 때 쉬면은 금방 좋아집니다. 예, 금방 좋아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고등학교 선수 시절 때처럼 네. 그런 근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술도 많이 마시게 되고 근력 운동을 따로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근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네. 공은 그때처럼 똑같이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근육이 사실 못 버티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그런 우리 대리문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엘보가 오는 요인들 그런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런 관리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내 근력을 테니스 근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테니스라는 운동은 포핸드 근력과 또 백핸드 근력, 백발리 근력 이런 것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어떤 근력 훈련으로 예방을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헬스장으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죠? 물리치료실로 가야 되는데 재활센터로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가는 병원에 거기 원장님한테로 가야 되나요? 원장님 저는 지금 주무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죠 그냥 네, 저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밴드 운동 뭐 또 덤벨 운동 여러 가지 운동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테니스장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가장 기본 바탕이 돼야 되니까 밴드 운동으로 네,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 밴드를 어디서 하나 들고 왔습니다. 요즘은 제가 거의 요즘 엘보가 많이 완쾌가 됐어요. 네, 이런 훈련으로 인해서 요즘 운동 안 하시죠? 안 하죠. 네, 조만간에 또 아프겠네요. 아플 수도 있는데 또 코트장에서 중간에서 또 이러고 많이 고개 많이 숙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이 숙였습니다. 그냥 코트장에서 이러고 진짜로 고통스러워요. 엘보라는 게 이거 정말 진짜 팔을 진짜 있잖아요. 어느 정도냐면 막 진짜 뜯어내버리고 싶을 정도예요. 통풍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통풍인데. 아, 그럼. 근데 통풍 때는 저는 쩔뚝거리면서 일은 했거든요. 아. 근데 엘보 거리가 일을 못 하겠어요. 아, 진짜 레슨을 못 해요. 이 세수할 때도 나는 엘보가 난 파열이니까. 이게 제가 근육 파열인데 진짜 라켓을 뭐 들고 있지는 못하니까. 이게 발로에 바깥쪽 엘보가 그러니까 이 백핸드 칠 때 엘보가 오다가 이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는 그 백핸드 엘보는 사실 수술을 했어요. 결국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인대가 찢어졌다 가더라고요. 4년 동안 치료만 하다가 근데 결국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팔이 또 조금씩 아프다가 보니까 이게 이 팔을 뭔가 조심스럽게 쓰다 보니까 포인트 엘보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데디몽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달을 덜 잡은 상태에서 백핸드 치다 보니까 안 오면 엘보가 오는 것처럼 저도 이때까지 포핸드 엘보는 태어나가 팔을 바꾸시는 게 팔을 바꾸시는 거 같아요. 진짜 레슨 하다가 백 쪽으로 오면요 백핸드 오면 벌써 겁이 나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런 이런 약식으로 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밸런스 다 무너져 버려요. 밸런스부터 시작해 백핸드 드라이브가 완전 엉망이 돼 버렸어요. 백 쪽으로 오면 절봉이 이제 또 네.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막 고등학교 옛날 20대 초반에 치던 그런 백핸드 드라이브 감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즘 그런 감을 잡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런 극복 훈련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트레이닝 방법 중에 여러 가지들이 많거든요. 뭐 이런 밴드로 하는 운동도 있고 그 나중에 또 제가 한 가지 또 알려드리면 볼도 있어요. 볼도 있고 뭐 알력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테니스장 오셨을 때 이게 또 간편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걸로 밴드로 하시면 좋습니다. 밴드로 하는 일단 제가 추천하는 훈련은 이거 밴드도 사실 이 강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1단계부터 몇 단계까지 있는데 좀 부드러운 걸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 파란색은 중간 단계죠. 아 중간 네, 단계. 강도가 중간 단계입니다. 이게 색깔마다 그 강도가 네. 있더라고요. 그죠? 우리 뭐 대부분 네. 연한 색깔이 좀 저 아, 약한 거, 약한 거고, 약한 거고. 검은색이나 이런 네. 것들은 그죠? 검은 거는 좀 제일 세죠? 세죠. 많이 네. 세죠. 검은 거는 고무 타이어죠, 타이어. 아, 네. 이렇게 여러분들 코트장에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혹은 집에서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이 묶어 놓은 곳에서 한 50cm 혹은 1m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지신 상태에서. 이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잡는 게. 왜냐면 이게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 잡은 상태에서 이걸 반복적으로 훈련을 많이 하시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냐면 손에 물집 생겨버려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정말 많은 훈련 그 트레이닝으로 하면서 근력도 좋아지지만 중요한 거는 테니스에 또 도움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일단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잡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립니다. 돌려서 절대 풀리지 않도록 그래서 최대한 말아주죠. 그래서 잡을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겹치는 데가 여러분들 최대한 좀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 당겼을 때 내가 물집 생기지 않도록 좀 두툼하게 이렇게 좀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탠스를 왼발과 오른발을 지금 예를 들어 포핸드를 지금 먼저 엘보를 하면요 포핸드 스탠스를 잡은 상태에서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임팩트 위치까지 최대한 이 손바닥의 앞을 보도록 해서 쭉 밀어 봅니다. 이렇게 밀면은 요 백핸드 엘보 부분 회원들은 여기 팔꿈치잖아요, 그죠? 팔꿈치 부분이 분명히 이렇게 쭉 폈을 때 되게 아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테이크백을 했다고 생각하시고 테이크백에서 임팩트까지 이렇게 미는 훈련을 계속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이때 여러분들이 테니스에 도움되는 도움이 좀 되는 영향력을 얻으시려면 오른발에서 왼발로 최종 이동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앞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왼쪽 어깨도 같이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 이걸 50개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 둘, 셋, 조금 빨리 넷, 다섯 이때 중요한 거는 팔꿈치를 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팔꿈치 오므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이 근력이 안 생겨요. 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주는 거죠. 50개 딱 했죠? 딱 끝나자마자 네, 끝나자마자 이게 백핸드니까 또 팔꿈치 이쪽이죠. 여러분들 글로 보고 계시는데 자 50개 딱 끝나자마자 쉬지 말고 바로 백핸드 또 스탠스를 잡아놓고 왼발에서 오른발로 체중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펼 수 있는 가지 손등으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어깨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가 잡았는 부분에서 이 끝에까지가 이렇게 흘렁흘렁하면 안 됩니다. 좀 팽팽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백핸드도 어떻습니까? 여기서 왼발에서 오른발로 손등을 위주로 앞으로 뻗어주듯이 이렇게 또 50개를 하죠. 그죠? 이렇게 50개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가 좀 팽팽한 느낌이 생길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바로 또 연결 50개 100개 했죠? 그리고 난 다음 바로 또 연결을 합니다. 위로 드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약간 스매싱을 응용한 동작이기도 한데 팔꿈치를 앞으로 내놓고 팔꿈치를 앞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자 팔꿈치 기준으로 내 팔꿈치에서 주먹 끝에까지가 펴지는 느낌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깨를 쓰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에서 어깨를 딱 고정시켜 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을 펴주는 훈련을 하죠. 이렇게 또 50개
이렇게 50개를 하고 이제 놓고 이제 쉴 때 그냥 쉬면 안 됩니다. 쉴 때 이렇게 좀 손목을 풀면서 이렇게 좀 이래 이렇게도 당겨주고 이렇게도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되죠. 네. 저도 한번 해보려고. 진짜 자극 옵니다. 네. 해보세요. 선수생활 때 많이 했죠. 아 그죠? 네. 이거 우리 저희 뭐 이게 엘보 방지도 되고 저희 선수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 데드몬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팔꿈치가 다 움직이면 이거는 효과가 안 가죠. 이거는 아니고 팔꿈치를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 기준으로 팔. 해보세요. 저는 팔을 예 기준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파 많이 이렇게 아파요 하셔야죠. 많이 아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시고 하는데 펼 때 1분만 딱 쉬십시오. 1분 저는 딱 정확하게 시간 재거든요. 1분 딱 쉬고 1분을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또 합니다. 저는 이제 5세트 정도를 하거든요. 이렇게 50개 포핸드 50개 백핸드 50개 스매싱 50개 이런 식으로 해서 50개씩 해서 150개를 하고 1분 쉬고 또 150개 하고 1분 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 근육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근력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휴식이라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게 트레이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운동을 레슨 하시기 전에 너무 많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좋습니다. 레슨 하거나 공을 칠 때 분명히 무리가 와요. 여러분이 테니스 치시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좀 가볍게만 정말 예를 들어서 50개 아까 말씀드린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근육에 자극 줄 정도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홈쇼핑 촬영하는 거 같잖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지금은 막 홈쇼핑이 지금 39,900원.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앞에 맞아요. 보시고 계속 광고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공치기 운동하시기 전에는 너무 무리하게 과하게 하지 마시고 테니스라는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개 해서 150개씩 해서 5세트씩 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시는 게 좋겠죠. 주무시기 전이나 내가 더 이상 이제 근육을 몇 시간 동안 안 쓸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주시고 내가 다시 테니스를 쳐야 된다 혹은 뭐 이럴 때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그 선배 중에 한 명 그 시합장 가는데 제가 그 엘보 때문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짐볼을 공 돌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슈퍼볼이라고 하죠. 네. 그 이래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니까 손목이랑 엘보에 되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차에다가 그걸 두고 수시로 그걸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한 저희 선배 중에 이제 시합장 가는 날 아 이거 좋다면서 야 자극 온다면서 시합 가고 있는데 한 그때 경기도까지 가는데 한 2시간을 그걸 했어요. 근데 그 형님 발을 참지 않았는데 그날 게임하는데 예선전부터 게임하니까 발리가 다 떠버려요. 절목이가 아파서 이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서? 힘이 이게 손목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니스 치기 전에는 이 과도한 그런 근력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의 그 트레이닝 네 자극 오죠? 네. 아니 다음 촬영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운동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그리고 그 이 엘보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스트레칭 할 때 이렇게 당기면 이게 팔꿈치 쪽에 근육이 자극이 간다고 했죠. 그래서 손목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 팔꿈치 이쪽에 이 근육이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팔꿈치 근육들을 많이 자극을 주고 훈련을 했다면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말을 잘 안 듣네요. 고무가 우리 데디몽키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손목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쪽으로 당기는 근데 이때 팔꿈치가 굽혀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거는 순수하게 손목 운동만 되는 거고 손목 운동 그러니까 손목에 대한 운동만 하시려면 팔꿈치를 펴지 말고 하시고 내가 팔꿈치에 자극을 줘서 손목 운동을 하시려면 쫙 펴진 상태에서 팔꿈치를 쫙 편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이런 훈련을 해주시면 그렇죠. 지금 핏대가 쫙쫙 서죠 지금 제가 이 오른손 이 저번에 옛날에 그
주사를 피를 뽑으러 갔는데 인대를 네. 이걸 보더니 힘줄이라고 하나요? 네. 이걸 보더니 놀래더라고요. 네. 간호사가 아이고야 하면서 힘줄이 이래 굵냐면서 대디몽긴 힘줄이 아 없네요. 좀 약하죠. 네. 없네요. 힘줄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네. 딴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손목 운동을 해줘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포핸드, 백핸드, 스매싱, 손목 이렇게 네 가지 운동을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해주시면 엘보 방지에 예, 엄청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고 사실 엘보 방지할 수 있는 운동들이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걸 또 여러분들 영상 오래 나오는 걸 또 지겨워하시니까 그 나머지 그런 도구들을 인한 또 엘보 방지구는 또 다음 편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엘보 방지에 대한 강의 잘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데디몽키님이 오늘 옆에서 또 이래 홈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아, 나 얼마나 웃긴지. 참, 우리 데디몽키는 정말 웃기다, 그죠? 다음. 운동을 했을 뿐인데. 아니, 누가 보면 꼭 그 홈쇼핑 거 뭐 또 촬영하는 거 같잖아요. 뭐 물건 파는 것처럼. 네, 어디서든 저는 또 카멜레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다 색깔을 맞춰주죠. 다 되죠. 아,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엘보가 오신 분들이 피해야 될 동작. 아, 동작. 피해야 될 하나의 또. 이게 뭐 풀어주나요? 또? 보는 거 아니고 뭐 기본적인 거죠. 네, 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이 뭐 원래 백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슬라이스와 백발레가 같이 오죠, 그죠? 네, 그때 대부분 엘보 대부분 백핸드 네. 투핸드 치시는 분들이 엘보 잘 안 오죠. 안 오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저 백발리를 해보겠습니다. 백발리에서 내가 내 몸에서 이 라켓이 몸 옆으로 라켓이 가는 공들을 무리하지 말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엘보가 심하게 오신 분들은 이게 왜냐면 내가 몸이 내 몸통이 뒤에 있고 라켓이 앞에 있는 경우는 이게 우리가 힘을 죽일 수 있고 이 충격 흡수가 되는데 근데 옆으로 핀 상태에서는 이게 여기 라켓 우리 팔이 역방향이죠. 관절 역방향이죠. 그죠? 팔을 안쪽으로 굽는다. 예, 반대쪽. 이렇게 옆으로 몸통이 앞에 있지 뒤에 있지 않고 옆으로 라켓이 이래 뻗는 경우에 여기 직격타입니다. 직격타. 바로 나가죠. 올리죠, 그죠? 바로 나가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 웬만하면 내가 몸이 가서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모면하십시오. 네. 여기서 이게 근데 이게 엘보도 뭐 예방이 되고 엘보에서 이제 엘보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물론 충격 흡수에 도움 되겠지만 내가 백발리 쪽으로 이런 메커니즘이 이 발이 가고 몸이 가는 이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걸 저는 손님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파 보면 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아프면 아파서 그 동작이 아프면 그게 안 아프게 이렇게 좀 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스윙적으로 좋아지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없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백발리에서 이런 펴지는 거를 조금 더 자제하시고 이렇게 내 몸이 뒤에서 받쳐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좀 하시면 그죠? 많이 충격이 덜 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백발리 메커니즘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웬만하면 팔이 펴지는 거는 좀 포기하시고 왼손으로 그렇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 엘보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테니스 정말 치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한 2주 정도만 쉬십시오. 예, 여러분들의 평생 테니스를 위해서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진짜 안 되죠. 안 되는데 네. 진짜 눈 딱 감고 오늘 또 저희 네. 그 VIP 단톡방에서 엘보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눈 딱 감고 2주 정도만 치료에만 좀 전념하시고 시합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안 됩니다. 예, 진짜 어렵죠. 네. 근데 그래도 테니스인들이 또 테니스만 배웠다 하면 또 하고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무조건 못하고 못 뺄 때 못 깨뜨린대요. 그만큼 뭐. 매력 있는 운동이니까. 잘 때 누우면 뭐 천장에 테니스장 그리고 있는데 뭐. 공 방향 보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네트 여기 있고 서브 일로 넣으면 내가 일로 가고 다 이러고 있는데 뭐 안 되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이렇게 예방하면서 근력 또 키워주고 그다음에 이런 또 이렇게 충격 흡수도 좀 해주시면 아무래도 도움될 수 있죠. 파보잡이 분들한테는 그나마 네. 또 테니스를 좀 그 아픈 와중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데디몽키님과 제가
레드몽키가 여러분들께 그런 또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장르, 그런 트레이닝이나 그런 엘보 예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요. 절대 운동은 여러분들 참 재미있게 그다음 즐기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부상이 오면 예,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되게 마음이 아프죠. 주변 사람들도 그렇죠. 가족들도 네, 네. 예, 또 일에도 계속 지장이... 테니스 보시면 계속 이러고 있죠. 네, 맞아요. 네, 예. 완전 뭐 기가 죽어서 예, 네. 절대 부상 없는 그런 테니스 즐기시길 바라고요. 항상 몽키 테니스 응원해 주시고 네,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